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 제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계열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으로, 빵과 서커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생경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정의 성립과 군인 황제 시대를 살펴본 뒤에 이제 로마 제국의 석양, 다시 말하면 이제 몰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학습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빵과 서커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요새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포퓰리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이 인기를 얻게 되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차지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포퓰리즘이 로마 공화정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군인 황제의 등장이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로마는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는 그 후로도 천년 제국으로 계속 남는 데 비해서 서로마는 사실상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죠. 그 원인을 그리고 다른 행보를 한번 살펴본 뒤에 구체적으로 서로마의 몰락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비참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승전국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로마는 카르타고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지배하에 두었고 그곳으로부터 엄청난 부가 흘러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승리로 부를 차지하게 된 것은 로마인 중 극히 일부 유력자들 뿐이었죠. 반면 중소 농민층은 몰락하여 일자리를 찾아 수도 로마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부와 정치가 이게 요구한 것은 토지와 일자리가 아니라 빵을 주고 서커스를 보여달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로마의 서커스라는 것은 경기장인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콜로세움 경기장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많은 콜로세움 경기장 내부도 보이고 외벽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행해지는 온갖 경기를 말합니다. 콜로세움은 넓은 원형 경기장으로 수만 명의 구경꾼을 수용할 수 있었죠.
경기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사람들끼리 무기를 들고 싸우는 투기와 맹수와 사람이 벌이는 격투가 로마 시민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와 같은 목숨을 건 승부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신분인 검투사들이었죠. 그래요. 노예 신분인 검투사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민족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노예들과는 달리 다루기가 힘들었죠. 그들은 마소처럼 혹사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뭐뭐 노예들은 자주 반란을 일으켰죠. 그 중에서도 이 검투사인 스파르타쿠스의 인솔 아래 수만 명이 일으킨 반란은 그 규모가 커서 2년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후로 노예의 수만큼이나 적이 있다고 하는 속담까지 생겨나게 되었죠. 이러한 중소 농민층의 몰락과 노예들의 반란은 로마 사회를 안에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을 우려한 그라커스 형제가 호민관으로 선출되면서 개혁에 착수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결국 3명의 장군 1, 2, 3은 제1차 삼두 정치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1번이 뭐고 2번 장군이 뭐고 3번 장군은 또 누구일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그들은 원로원으로부터 정치의 대권을 접수하고 로마 영토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2번은 갈리아를 분할받고 그곳으로 가서 미개하고 거친 갈리아인과 싸워 갈리아 전체를 평정하였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뭐 카이사르는 뭐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현재 제왕절개 수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좀 제가 참혹한 말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당시의 수술 방법은 엄마의 배를 가르고 이제 아이를 꺼내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봉합 수술이라는 게 가능해진 게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거든요.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얘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약간 옆으로 샜네요. 그리고 이 갈리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갈리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갈리아족이 스스로를 갈리아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야만족들이 있었죠. 거기에 원래 토착 세력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소위 말하는 저 사람들은 갈리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상한 애들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랑캐처럼, 뭐, 여리,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고 다니면서 노략질이나 하고, 이상한 야만인들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게르만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것이 고유명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도 잘 모르는 야만인들에 대해서 그냥 갈리아, 게르만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3은 동방의 강대국 파르티아와 시리아에서 싸우다가 패해 죽었어요. 이 사람은 크라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번은 그 무렵 로마에 머물며 지중해의 해적을 토벌해 힘과 명성을 얻고 있었죠. 바로 폼페이우스가 되겠습니다. 즉, 세 명의 장군, 즉, 폼페이우스, 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이세 사람의 장군이 제1차 삼두정치의 삼두입니다. 두는 머리둘자예요. 이 카이사르의 인기가 오르자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손잡고 이 카이사르와 그 군대를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군대를 인솔해 이탈리아의 무슨강 부근에 도착하게 되죠. 루비콘 강이라고 합니다. 이 루비콘 강은 갈리아와 로마의 본 영토, 이탈리아와 경계를 이루는 강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강을 건너면 국법을 어긴 모반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맞은편 강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하고는 진군에 나팔을 울리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보통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이제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앞으로 진군.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는 일제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기원전 49년 1월의 일이었죠. 일단 결심하고 나자 카이사르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리스로 도망갔죠. 카이사르는 로마시에 입성하여 시민을 안심시키고 나서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리스에서 폼페이우스는 대군을 거느리고 카이사르와 접전을 벌였으나 패하게 되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주했지만 곧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폼페이우스의 뒤를 쫓아 이집트에 온 카이사르는 이 나라의 왕위 다툼에 뛰어들어 미인이며 머리가 영리한 이 크레오파트라를 도와 여왕에 오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카이사르는 소아시아로 가서 반란을 평정하게 되죠. 그때 로마에 알린 승전 소식이 그 유명한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의 세 마디였습니다. 그는 다시 스페인과 아프리카에서 폼페이우스의 잔당을 소탕하게 되죠. 카이사르의 실권은
거의 왕권과 같았습니다. 모모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원래 정체인 공화정의 전통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독재자 카이사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음모에 앞장선 카시우스는 로마 식민들로부터 정의의 사람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죠. 바로 브루투스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동방원정을 앞두고 원로원을 소집하게 됩니다. 원로원 의사당에서 대기 중이던 음모파 중한 명이 카이사르의 겉옷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단검을 휘두르며 카이사르에게 달려들었죠. 카이사르는 손에 쥐고 있던 지휘봉을 무기로 용감하게 방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에 마지 않던 브루투스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브루투스 너마저도를 내뱉고는 겉옷을 뒤집어쓰고 저항을 멈추었다고 하죠. 그는 온몸에 23곳의 상처를 입고 품페이우스의 조각 앞에 피투성이로가 된채 쓰러졌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살해당한 후 그의 양자였던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와 함께 원로원을 해체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정답을 적어놨네요. 레피투스 장군을 끌어들여 소위 말하는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되겠죠.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손을 잡고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로마를 근거지로 하여 그와 대립하게 되었죠.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해안의 악티온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자살했고 클레오파트라도 독사에게 자기 몸을 물게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천하를 평정하고 로마에 돌아온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민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됩니다. 원로원은 그를 높여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 투스가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 투스는 카이사르의 비극을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독재 정치를 회피하고 원로원과 공동으로 정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화정의 관직을 남겨두고 속주와 원로원을 분리하여 통치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군권과 외교 관계를 비롯하여 황제와 같은 권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제정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린캡스라는 표현도 이 시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제일 시민.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시민, 1등 시민 이런 개념이 이
옥타비아 뉴스에게 주어진 당시의 칭호입니다. 그러면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인데 그거를 등급을 정하는 거죠. 이 시기부터 사실상 공화정이 종말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제가 또 잘못 오타를 날렸네요. 이러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우구스투스는 40여 년에 걸쳐 도시계획에 많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도로와 수도를 정비하고 수도 로마를 아름답고 살기 편한 고장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인 그죠. 그는 나는 벽돌이던 로마를 인계받아 대리석에 로마를 남겼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로마시의 인구는 100만 명에 이르렀고,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도시로서 이 세상 종말의 날까지 멸하지 않는 영원한 도시로 믿어질 정도였죠. 이 영원한 도시라는 표현은 누가 한 표현이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주교로 있다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이제 또 로마가 게르만족의 속오트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실상 노략질을 당하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종말, 영원한 도시, 로마의 종말을 그 묵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영원한 도시와 난 로마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인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신곡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마니교를 믿었던 사람이고요. 뭐좀 젊었을 때는 설교강성에서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교가 된 다음에 이제 고백록이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자책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르를 개발한 또 문학가이기도 하죠. 역사학에서는 신곡을, 문학에서는 고백록을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 여하튼 이 사람의 말입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군에는 공병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점령지와 로마를 잇는 도로를 만드는 일이었죠. 이 공병대가 닦은 길은 실로 견고했습니다. 우선 지면을 1~2m 파내려가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롤러로 다졌습니다. 다시 그 위에 30cm 정도의 자갈을 깔고 또그 위에 주먹만한 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호두알 만한 자갈을 깔았습니다. 그 자갈은 몰타르로 접합되어 틈새가 전혀 없었죠.
돌 위에는 또다시 자갈과 모래를 깔았고, 끝으로 크고 평평한 돌을 깔았습니다. 로마인은 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 직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에 굴을 뚫기로 했고, 또 골짜기에 높은 다리를 놓는 어려운 공사를 벌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닦은 길의 전체 길이는 3세기 말의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8만 5천km에 이르게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도로 건설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행해졌고, 또한 병사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제정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27년의 일이었죠. 그후 200년 동안 로마 세계는 국내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들어가는 게 제법 되죠? 팍스 몽골리아,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팍스 로마나를 응용해서 쓰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중심이 돼서 평화가 안착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함으로써 평화 시기가 온 것을 팍스 몽골리카, 몽골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팍스 아메리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현제 중한 명인 누가 이 황제 때 영토는 가장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요. 트라야 누스 황제 때 영토는 가장 확대되었죠. 지중해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브리타니카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그들의 지배 아래 두었으니까요. 자, 약간 좀 너무 딱딱한 얘기들만 한것 같아서 약간 좀 옆으로 비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폼페이의 유적입니다. 이 도시는 예전에는 나폴리만을 앞에 두고 뒤로 8km 되는 지점에 베수비오 화산이 솟아 있는 인구 2만여 명의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죠. 건물들 대부분이 유흥시설이었고 또 부자들의 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흥의 도시는 79년 8월 2일 한낮에 갑자기 터진 베수비오의 대분화 때문에 눈짝 깜짝할 사이에 화산재에 묻혀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죠. 이 도시는 18세기에 이르러 우연히 발굴되어 예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폼페이에는 신전, 관공서, 공중욕탕, 극장, 경기장 등 이러한 시설 이외에 부자와 서민들의 주택과 가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의 저택 정원의 분수는 예전처럼 기운척에 현재도 물주기를 뻗고 있으며,
또 술집 구석에 진열되어 있는 21알이에는 맛 좋은 포도주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여 이 도시의 활동이 정지되던 순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는 돌로 포장되었고 차도와 인도의 규범이 있었으며 곳곳에는 건널목도 설치되어 있기도 했죠. 수도 설비는 시가지 전체에 걸쳐 완벽하게 되어 있는 휴양 도시였습니다. 어느 집 마루에는 모자이크로 그린 개가 있으며 거기에는 개조심이라는 글이 쓰여 있기도 했습니다. 벽신문이 있었는데요. 벽신문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이 지방의 언어인 오스카노도 사용되고 있었죠. 벽신문에는 선곡 캠페인, 그리고 상품 광고, 공연물 예고 포스터뿐 아니라 낙서도 있고, 또 사람을 욕하는 말과 소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얘기로는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어느 집 식당에는 나그네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 조항별로 적혀 있어서 그집 주인의 깔끔한 성격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첫째, 테이블보를 더럽히지 마시오. 둘째, 여성 얼굴을 보는 일에 넋을 잃지 마시오. 셋째, 말다툼을 하지 마시오. 넷째, 이상의 사항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어서 썩 나가시오. 글쎄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이네요. 뭐 더럽혀도 빨아서 써야죠. 그래요. 자, 이제 군인 황제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로마는 영토가 넓어지면서 군대 입김이 점점 강해져 이 3세기 중반에는 군인 출신 황제가 잇따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 황제 시대 50년 동안에 무려 26명의 황제가 즉위했었죠. 그 혼란을 틈타 북에서 뭐가 어떤 사람이 침입했고 동에서 모모의 침입이 날로 거세졌습니다. 그래요. 북쪽에서는 게르만인이 침입하고요. 동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서서히 기세를 올리고 동쪽 변경을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달마티아인의 한 병사에서 출세하여 누메리아누스 황제의 호위대장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호위대장 출신의 황제겠군요. 이 284년 호위대장이었지만 잘 보피는 못해서 황제가 암살당하자 군의 추대로 황제가 된 그는 막시미아누스와 갈렐리우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등세 명을 부제로 임명하고 로마 제국의 모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사실상 로마 제국의
4분 통치제가 시행되게 되죠. 로마를 4개의 땅덩어리로 갈라서 부황제를 임명해서 부황제들이 이 로마를 자신이 할양받은 로마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로마 황제 한 명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죠. 로마의 재건을 목표로 한 그는 공화정의 잔재를 일소하고 오리엔트적인 모를 채용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오리엔트적인 전제 군주제를 채용하게 되죠. 군과 관료기구를 강화하고 속주의 수를 늘려 세분화시켜 엄격하게 지배했습니다. 또한 기동성이 뛰어난 새로운 군단을 편성하여 각 도시에 배치함과 동시에 황제의 모를 강화했었죠. 그래요. 친위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친위대를 강화함으로써 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도 또 다른 장군들에 의해 암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친위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4분 통치제라는 것, 그리고 친위대를 강화시켰다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사실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친위대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서 얘기했던 이 황제는 사산주 페르시아군과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 전제군주제를 배웠죠. 자신을 모의 지상 대지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신의 지상 대지자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황제 예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페르시아적인 궁정의식을 채용하고 신하에게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예를 행하게 했으며 국민 앞에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 예배를 거부한 마니교를 금지하고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박해를 했었죠. 304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중병에 걸려 다음해에 퇴위하고 부제를 황제로 승격시킨 후 313년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부제 중한 명인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년이 되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따라 군 지휘관으로서 페르시아 원정에 참가하여 점차 두각을 나타냈죠. 305년, 콘스탄티우스는 서쪽 정제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양자 갈레리우스는 동쪽 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콘스탄티우스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서쪽 정제가 되었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실력을 두려워한 갈릴리우스에 의해 궁정에 감금되었으나 1년이 채못 되어 탈출에 성공하여 브리타니아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후 그를 포함한 5명의 군인이 서로 정제라고 말하며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5명의 황제가
한 시대에 등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중 세 명이 타도되고, 권력 다툼에서 패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남은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정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영웅이 병립할 수는 없는 법이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를 사로잡아 처형하게 되죠. 상당히 혼란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죠? 하늘에 해가 다섯 개가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정상적인 기후일 수가 없겠죠? 일단 모든 것이 사막처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해가 다섯 개일 리는 없죠? 제가 이웬 미신쟁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시기가 얼마나 혼란한 시기이고, 사실은 이 다섯 명의 정제가 다투던 이 시기에는 앞서 얘기되었던 빵과 서커스라는 것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시기예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 아주 강했던 시기죠. 그렇고요. 자, 앞서 우리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4분 통치제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 정도로 로마가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지방 활거 그리고 군인 정치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로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통치하기 어려운 시대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무엇인가를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겪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통일하게 되었죠. 황제 자리를 놓고 전투가 치열할 때 콘스탄티누스는 전장의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와 이것에 의하여 승리하라 라는 글귀가 떠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가호를 입고 있다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전투에 임해 승리를 얻었죠. 이전까지 태양신을 믿었던 그는 이후 열렬한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도의 수는 점점 증가했었죠. 교회 조직의 성립으로 신도의 조직과 단결은 더욱더 굳어졌고, 모모라는 이것이라는 지하 묘지에 모여 신앙을 굳게 지켰으며, 순교는 더욱더 기독교를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라는 지하 묘지에 우리가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모여 신앙을 굳게 지켰죠.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313년에 무슨 칙령을 공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신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더 이상 공화정이라는 틀, 황제정이라는 틀만 가지고는
통일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틀을 이용해서 제국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것이 결국은 밀라노 측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교리 문제로 대립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타나시우스의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은 동일하다고 하는 삼위일체설과 아리우스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의 대립은 매우 심각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대립이 제국의 통일을 와해시킬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325년 모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삼위일체설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좀 해야지 될 말이 많아요. 이거를 마치 삼위일체설을 정통, 아리우스파를 이단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실은 동수가 나왔어요. 삼위일체설과 아버지 하느님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주장, 두 주장 사이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표결을 했는데 그때 250대 250이었나?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단으로 규정됐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공의회 의장이 있죠. 회의를 주최하던 사람은 표결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동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삼위일체설을 인정을 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공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요 정도로 끝나버렸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많은 갈등의 소지가 되면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이제 나중에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돼요. 그후 삼위일체설은 정통 신앙으로 확립되었고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인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모라고 이 비잔티움을 이름을 변경시키게 되죠. 그래요. 콘스탄티노 폴리스라고 또 줄여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개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와 정치 및 방위의 중심이 이미 동방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로마보다는 이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 반도로 사실상 경제와 정치, 방위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은 후에는 로마 제국의 해체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게 되죠. 379년 동쪽 정제가 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즉위 직후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아타니우스파의 기독교로 개종하여 열렬한 신자가 되었고
다음 해인 380년에는 온 국민에게 기독교의 개종을 명하고 이교를 금하는 칙령을 발하게 됩니다. 390년 그리스의 테살로니케에서 로마의 수비대장이 폭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는 그곳의 시민 7,000명을 학살했죠.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그 책임을 물어 황제 테오도시우스를 파문하였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8개월간 버티다가 참여하였죠. 그리스도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증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테오도시우스는 2년 후인 392년 제국 안의 모든 이교 신전을 폐쇄하고 이교를 신앙하는 곳에선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올림픽 경기도 그리스 신들의 제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394년에 개최를 마지막으로 고대 올림픽도 이 시기에 끝나게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목이 좀 자꾸 가라앉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중간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자, 심기일전에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도 4세기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 첫째가 모모였습니다. 모모의 원인은 로마 지배층의 사치와 하층민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 하층민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군대의 확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군대를 확장시키기 위해선 어차피 또 세금이 올라야 되죠. 어차피 부담스러운 하층민에 부과된 무거운 세금 때문에 하층민의 반항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군대를 또 확장시킨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는다. 그건 죽으란 얘기죠. 이러한 현상이 사실상 로마를 몰락의 길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첫째가 반란이었어요. 이 반란의 원인은 사실상 중과세와 그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하층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아니, 세금 못 내겠어. 세금 낼 돈이 뭐안 내겠어가 아니고 사실상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도망을 쳐야죠. 우리가 보통 유리 걸식한다는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냥 살던 곳에서 낯선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일단 도망부터 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먹고 살수 있는 방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도둑이 되거나 야적단이 되거나 뭐 마적단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 중소 자영농의 몰락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층민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 그것을 꺾기 위한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을 꺾기 위한 군대의 확충. 군대 월그 용병들이니까요. 이 시기에 군인들은 용병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을 또 걷어야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또 세금을 걷어야죠. 이러한 악순환이
노마몰락의 원인이 아닌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세기 말에는 속주 갈리아에서 바가우다의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가우다에는 켈트어로 투쟁하는 사람, 투사 뭐 이런 뜻이에요. 독립투사 할때그 투사예요. 이 반란은 갈리아 전역에 미쳤고 한때는 독립정권이 수립될 정도로 이 반란의 규모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의 번영은 전쟁에서 잡아온 모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모모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자 경제 전체가 막히게 되었죠. 그래요. 노예예요. 역으로 보면 노예를 대량으로 수입해도 그 값이 폭락하여 경제는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가 야만인 세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야만인이 로마 제국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됩니다. 이 야만인에는 당연히 게르만인도 포함되고요. 로마에 대한 게르만족의 진입은 그치지 않게 됩니다. 3세기에는 다뉴브강 하류에 고트인이 나타났고, 라인강 지방에는 프랑크인과 삭수니아인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력에 의한 침입만이 아닌 개별적으로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침투하기 시작했죠. 4세기가 되면서 게르만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은 소작인, 이 당시에 소작인을 콜로누스라고 했어요. 콜로누스 소작인으로 로마인 지주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모모로서 로마군에 편입되게 됩니다. 용병으로서 로마군에 편입되었죠. 같은 시기에 동방으로부터는 사산족 페르시아가 로마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동방의 로마 속주에 반란을 지원하면서 아르메니아 등 속주들을 로마로부터 빼앗아갔죠. 이와 같은 정세에서 4세기 내륙 아시아 유목민의 활동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아시아에 들어간 부족은 중국의 5호 16국을 건설했고, 유럽에서의 훈족 이동은 게르만인의 대이동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로마 제국이 날로 쇠퇴해가던 394년, 어느 황제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두 아들에게 분할 상속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졌고 다시는 하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여 중세 말까지 1000년 동안 이어졌으나,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인 용병 대장 오도와 케르에 의해 멸망의 비운을 맞게 되었죠. 서방의 속주에서는 계속되는 하층민의 모모 결과 도시는 쇠퇴했고, 반란 결과 도시는 쇠퇴했고, 모모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래요.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귀족은 농촌에 토착하여 그 영토를 경영하게 됩니다. 더구나 인두세와 토지세라고 하는 이중과세에 의해 징세를 책임진 자정농 소유자는 민중의 반항 사이에 끼어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자기 토지를 대토지 소유자에게 기증했었죠. 그래요. 이 자작농 소유자를 이 당시에는 클리아레스라고 해요. 이 클리아레스들이 사실상 자작농 소규모 중소규모 토지를 지적 경영하는 자기 땅을 붙여먹고 사는 자작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민중의 반항 사이에 끼어서 그 책임을 포기하고 자기 토지를 대토지 소유자에게 기증했으며, 무거운 세금에 얻어기는 하층민도 이들 대지주의 비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대토지 소유제도, 즉 라티푼디움 때문에 자영농이 몰락함으로써 국방과 경제의 기틀을 잃어버린 로마는 자연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수 있죠. 이와는 반대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에서의 도시는 여전히 건재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이 번영했으며, 비록 모모화하기는 했으나 자영 농민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콜로누스화 하기도 했으나, 소작농으로 되기도 했으나, 자영 농민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직하는 농촌 공동체를 통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죠. 여기서도 대지주의에 의한 콜로누스와의 현상은 있었지만, 서방에서 보는 바와 같은 봉건화의 길은 걷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395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뉘어 분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 무렵 다시금 바가우다에 반란이 일어나 스페인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주에서의 하층민 반란은 게르만인의 침입을 쉽게 했죠. 마침내 410년에 서거투왕 알라리크는 노예의 반항에 도움을 받아 영원한 도성 로마를 점령하여 3일간 약탈을 장행하였습니다. 게르만인은 뒤이어 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옮겨 정착해 독립정권을 수립했고, 이미 봉건화되어 있던 속주의 귀족은 게르만인 지배층과 결탁하여 하층민의 반란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476년에 서로마 황제 로뮬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인 용병 대장에 의해 폐위되기에 앞서 서로마의 지배권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죠. 국가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리하여 속주 귀족과 게르만인으로 형성된 지배층은 콜로누스를 억압하여 점차 봉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친 하층민의 반란과 게르만인의 침입에 의해 서방의 도시는 완전히 폐쇄하고 쇠퇴하고, 서방에서의 중세는 황량한 농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로마는 유럽의 역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중국의 문자를 한자라고 말하듯이 서유럽의 알파벳은 로마자라고 합니다. 로마인이 사용하던 라틴어에서 현대 서구 여러 나라들의 문자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라틴어 계통의 언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카이사르가 제정한 율리우스력은
1582년 그레고리오 력이 생기기까지 서유럽의 기본 달력이었죠. 또한 로마가 유럽에 남긴 것은 지배의 역사였습니다. 황제는 로마와 떨어질 수 없는 밀착된 관계였죠. 때문에 프랑크의 카를로스는 제위에 올랐을 때 로마 황제라 칭했고, 로마 제국의 부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마법은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집대성되어 후세 유럽에 큰 영향을 주었고, 로마 제국과 결합한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서 중세 유럽의 정신계를 지배하게 되었죠. 자, 정리하자면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에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안배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제를 모두 해주십사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수정, 보완도 해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에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추석 이전에 추석 고 무렵에 그 리포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벌써 제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과제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께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주제를 받고 이제 뭐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혹시 또또 다른 이면은 없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문장을 다듬어도 보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냥 휙 추석 전에 추석 무렵에 추석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저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를 그렇게 만드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선물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놓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안 받은 걸로 저는 사양하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잘못된 문구가 있으면 수정도 해보시고 좀 약간 좀 내용을 더 추가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안 됐네. 그럼 또 추가도 해보시면서 문장을 한번 또 안배도 해보시고 이런 전체적인 훈련을 하라는 의미에서 드린 과제니까 8월 23일 금요일 10월 24일 금요일까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리하자면 이라는
꺼져서 요번이 7주 차죠. 그래서 추석 과제를 또 하나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격주로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죠.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출석까지예요.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세 가지 주제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출석 과제는 여기서는 넷 중에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로마 공화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포퓰리즘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로마 공화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게 된 배경과 그 시대가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 선정해 봤습니다. 사실상 군인 황제 시대는 50년 동안에 26명의 황제가 뭐 자고 일어나면 황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로마와 서로마는 뿌리는 같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마의 몰락 원인에 대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서로마의 몰락 원인을 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사치, 상층 계급의 사치 때문이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잡고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가장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로마사를 전공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로마가 몰락한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나아. 참, 술 마시고 참 헛소리 걷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 말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중세 봉건사회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계속 고대 사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사회로 한번 가는데, 사실 뭐, 7주, 6주 정도의 짧은 강의 속에서, 6주도 아니군요. 한 3주 정도의 짧은 강의 속에서, 이 로마 1000년, 그리스 600년, 뭐, 헬레니즘, 이거를 다 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뭐이 전체를 다 해야지 되니까 19세기까지는 가야지 되니까 일단 여기서 고대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여하튼
건강에 이제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환절기예요. 요새는 감기도 걸리면 안될것 같아요. 기침하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주위에서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참 고통스럽죠. 그래요. 뭐 장시간 동안 꼿꼿하게 앉아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재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